먼 길이옵니다. 편히 가시옵소서. 아니요. 올 때보다 훨씬 몸이 가볍소. 모두 너희들의 공이다. 그리 고맙게 드셔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황송하옵니다. 내가 또 오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너희들이 혹 명나라에 오게 되거든 나를 꼭 찾거라. 나도 너희들에게 우리 명나라의 음식을 선보이고 싶구나. 황송하옵니다. 있는 동안 아주 편히 있었소. 전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 전해주시오. 예. 이제 자네도 수락관으로 복귀하는 것인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다니. 이번 일이 워낙 중대하여 잠시 동안 차견 나온 것이 아니었는가? 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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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여기 웬일이냐? 대행체구 상국 마마님께서 사신이 떠나시고 나면 수락관으로 잠시 들르시랍니다. 죽은 사람이 돌아왔느냐? 왜 입들이 딱 붙었어? 마마님, 문신도 못하신다 하여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힘을 좀 내보았다. 마마님, 아직은 몸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얼른 가셔야 합니다. 수고합니다. 상원님과 잘 있었느냐? 그럼요, 마마님. 그동안 자네가 내 대신 수고가 많았다고.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환영까지는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그게 아닐세. 곧 대비 마마랍시오. 왔느냐? 예, 마마. 다행이다. 마마의 하애 같으신 배려 덕분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 수락간 궁녀들을 모두 모이라고 한 이유가 있다. 나는 수락간 최고 상궁을 경합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그리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번 1차 경합의 결과를 보고는 그 생각이 더 굳어졌었다. 허나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중전을 통해 알았어. 네가 위험을 무릅쓰고 사신에게 소갈에 좋은 음식을 올렸다지. 예, 마마. 실은 저보다는 저의 상찬 나이인 장금이가. 그래, 그 얘기도 들었다. 나는 중전인 내게 그런 말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였다. 허나 중전의 말을 듣고 생각이 달라졌어. 중전은 수락관 최고 상궁의 덕목이 어찌 음식을 잘하는 것뿐이겠느냐며 그런 소신과 배포로 어떤 때는 주상의 뜻도 꺾을 줄 알아야 한다 하였다. 그래야 옥체를 보존한다는 게야. 내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어. 하여 나는 비록 이번 과제를 내린 것은 아니나 한 상궁은 푸성기를 올려 끝내 사신을 감복시켰고 최상궁은 산의 진미를 올렸기에 이를 2차 경합으로 대신하려 한다. 2차 경합은 한상궁이 이겼다.
허니 이제 마지막 경합으로 수락관 최고 상공을 정할 것이다. 이는 너희들이 아마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을 서책이다. 수락관 최고상궁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져 온다는 서책이지. 이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어야 했던 것이나 그러지를 못했다. 이 서책을 지금 보이는 것은 경합에서의 공정성 때문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최상궁은 이 내용을 모두 보았지. 금영이 너도 보았느냐? 허니 한상궁도 보는 것이 옳다. 보겠느냐?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최고상궁이 되어 보는 것이라시니 최고상궁이 되면 보겠습니다.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그리하거라. 장금아, 수락관 최고상궁이 되어다오. 수락관 최고상궁이 되어 최고상궁만이 전수받는 비서에